농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오, 우음제방, 임원심요지 포양지 등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최한기 1830년경 황정은 넣고 비진술 황정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정이라는 것은 죽대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넣고 하면 임상에 대한 양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술은 백병을 치료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수염과 머리털을 좋게 하고 치아가 새로 나면 그 효능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리법 죽대의 뿌리 4근, 속을 제거한 천문동 3근, 솔잎 6근, 백출 4근, 국이소 5근 등 모두를 생으로 가마솥에 넣고 물 3섬과 함께 하루 동안 끓인다. 이다 끓인 다음 찌꺼기를 걸러낸 맑은 즙을 가정에서 술을 빚는 방법대로 하여 누룩을 담근다. 3. 술이 다 익으면 맑게 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위상 이후 1800년대 후기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황정은 죽대의 뿌리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임원 16기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머리를 검게 하고 100가지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황정창술 각각 4근, 구기뿌리, 측백나무잎 각각 5근, 천문동 3근을 모두 끓여 즙한 석을 만든다. 2. 1회 즙한 석을 누룩 10근, 찹쌀 한 석에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